첫 번째, 닭띠분들 응. 응. 금전운만 어떻게 풀리지 올해 닭띠 여러분들은 상반기 금전이 조금 말리는 영국이야 돈이 지금 똘똘 말려서 어디에 들어가 있든 다 묶여 있고 있긴 있는데 내 돈은 돈인 내 돈인데 뺄수 없는 돈 그러면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아, <laughs> 그치 그쵸, 그쵸. 뭐 요만큼씩 띄어서 현금 대신 줄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조금 말려있는 현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금을 못 했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협력 협력 업체나 뭐 다른 데서 들어와야 되는 돈이라든지 네네. 뭔가 말려있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휴지가 말리듯이.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그래요. 상반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음력 6월까지입니다. 근데 뭐, 그때까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때까지 있으면서 죽으면 안 되지. 대신에 말려있는 돈이 좀 원활하게 풀려야 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나가는 악삼대란 말이에요. 닭띠만 악삼재가 아니고요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금전의 손해를 조금 봐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대박은 납니다. 아, 그래요? 응. 그 와중에 하반기로 가면서. 네. 그러니까 무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삼재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삼재라고 돈이 똘똘 말리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런데 상반기에는 내가 받을 돈을 못 받고, 음. 어 내가 이상하게 사람이 신임이 없이 이렇게 자꾸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에 풀린다는 얘기지 네. 그 상반기를 6월까지 우리는 본다는 얘기야 네, 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빨리 풀리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좀 풀린다. 천천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우리가 금전이 대박나는 띠 중에서 네. 닭띠 여러분들은 상반기만 조금 고통스러워라 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어, 그러니까 우리 닭띠 여러분들. 어, 지금 움켜쥐고 있는 돈 네. 사실 누가 조금 써야 내가 지금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들어올까 걱정하시잖아 네. 상반기에는 좀 차라리 좀 쓰고 나가는 게나 뭐~ 줄거 있으면 그냥 줘버리고 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야 내가 이 묶여있는 돈이 휴지 풀듯이 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거 끊어서 나눠서 쓸수 있게끔 돈이 풀린단 말이지 금전이 조금씩 풀려서 내가 조금 나가는 삼재에 비해서는 그래도 네. 금전이 많이 도는 거지 네, 그러면은 2021년도 닭띠분들이 응. 응. 올해가 이제 마지막 선수잖아요 닭띠분들한테 응. 응. 메시지 한번 응원의 메시지 응. 한번 사람이 끝이 맨 끝에 가서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잖아 그렇지. 그렇죠. 상반기에 분명히 고생스러울 거야 힘들고 네. 어, 하, 진짜 이거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음. 이런 마음을 드셨다 하더라도 금전 네. 분명히 마지막엔 남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는 얘기죠? <laughs> 네. 내가 원래 100원 갖고 있으면 분명히 150원 정도는 돼 있을 거고 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게 150원이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정도로 남을 수 있는 한 해야 네. 삼재이긴 하나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금 답답하시다 하더라도 네. 나갈 금전을 차라리 미리 풀어버리는 음. 게 나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닭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올한해 금전 가지고 가슴 조이고 마음 아픈 거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신당 초록신녀구요. 음, 대박 나십시오.